한여한은 저스트 뮤직 소속 싱어송라이터이다. 만날 때마다 기타를 메고 다니던 한여한에게 스윙스가 일본의 전설적인 검사 무사시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역시 너는 기타가 칼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 기타를 칼처럼 들고 다녀. 라며 기타맨 무사시가 탄생한다. 기타를 전공해 후원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한 한여한은 같은 과 선배인 오반자카파 조연아에게 도움을 요청받아 밴드크루 오버클래스의 공연에서 기타를 치게 된다. 당시 오버클래스에는 버벌진트, 스윙스, 산이가 있었으며 자연스레 연이 닿은 버벌진트의 세션맨으로 활동을 했고 앨범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작곡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다. 마침 업타운이란 그룹을 나와 솔로가 된 스윙스는 역시 내 곡 어쿠스틱하게 편곡 좀 해줘 라며 부탁을 했고, 스윙스의 곡 편곡과 연주를 맡아 함께 행사를 뛰기 시작한다. 뒤풀이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 조지며 둘은 의형제를 맺었는데, 눈도보니 한여한은 메세나폴레스에서 얹혀 살고 있었고 옆방을 쓰던 기리보이와 자연스레 친해지게 된다. 기리보이의 계획적인 여자를 듣고 반해버린 한여한은 예쁘잖아 우결 등을 작곡해 선물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세션 매니저 작곡가로 활동하던 한여한은 항상 뒤에서 남의 음악을 돕는다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고 내 음악을 하면서 살아보자 라며 가수가 되기를 결심한다. 저스트 뮤직을 찾아가 스윙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했으며, 역시 저스트 뮤직 들어오고 싶으면 살 빼 라는 말을 듣자마자 C8 뚱땡이가 나보고 살을 빼라고 하네? 아 이게 아니라 바로 집까지 개뛰어갔다고 한다. 하루에 아메리카노 3잔 마시고 마라톤을 뛰기도 했으며 끝내 6개월 만에 95kg에서 57kg까지 무려 37kg을 감량했고, 이에 스윙스는 역시 넌 뭘 해도 되겠다 바로 계약하자 라고 말하며 저스트 뮤직의 첫 번째 새 멤버로 발표된다. JM 뚱땡 순환 원리에 따르면 스윙스가 겹치는 컨셉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윙스가 살이 빠지면 노엘이 살을 찌고 노엘이 빠지니까 한여한이 쪄버리는 족보거 현상이 있었다. 사람들은 새 멤버로 슈퍼비나 그룹 이름을 예상했으나 뜻밖의 한여한이 공개되면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데, 솔로 앨범 기타맨 무사시가 발매되면서 더욱 말이 많아진다. 락이야 힙합이야 이도 저도 아니네 라는 반응이 있었고, 이어서 천재 노창을 이은 제2의 훅제비가 되자 라는 주제로 싱글 훅제비가 발매되면서 역대급 폭망을 하게 된다. 데뷔로 인한 무리한 다이어트와 가혹한 호평으로 인해 한여한은 한동안 음악을 적겠다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힘들고 지친 탓에 음악을 듣게 되었으며 아 결국엔 내가 찾게 되는 건 음악이구나, 누가 뭐래든 내 음악을 하자 라고 다짐을 한다. 실제로 훅제비 이후로 작업물 퀄리티가 좋아졌으며 싱글 범퍼카를 발매하며 엄청난 화제를 끌었고, 헬리콥터, 따릉이가 연달아 등장해 탈것 래퍼가 되었다. 아 진짜 탈것 래퍼는 노엘인 것 같다. 예상과 달리 저스트 뮤직의 비장의 카드가 되어버린 한여한은 본인 PCR 회사에서 두 번째로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아마도 첫 번째는 돈가스인 것 같다. 이후 1억 중반대 가격으로 포르쉐를 플렉스했으나 집이 작업실이랑 너무 가까운 탓에 타고 다니지 못했고 아까워서 가끔 뚜껑을 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한다. 팬들이 형 이제 그만둬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데 현재는 포르쉐를 처분한 듯하다. 한여한은 멜론 뮤직 어워드 무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특별 게스트로 취급되어 연예인석에 앉게 되었고, 뒤엔 있지 왼쪽엔 잔나비 오른쪽엔 방탄소년단이 있었다. 그 사이에 앉아서 아퍼 무대에 더블링을 쳐주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공감선 수치심을 유발했는데, 잔나비와 BTS 사이에서도 혼자 마이크 잡고 노래방 시전 덜덜 형은 어딜 내놔도 부끄럽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 이에 한여한은 나 진짜 개찐따 같네 라며 본인 등판을 했고, 방탄분들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라며 후기도 밝혔다. 기타를 치던 시절에 지코와 친분이 있었던 한여한은 지코의 마마 공연 기타리스트로 섭외 요청을 받았으며 100만원을 받고 지코와 같은 숙소로 홍콩 여행을 떠난다. 어우야 진짜 홍콩을 간 거니 오해 바란다. 리허설 하루 전날에 쉬고 싶다는 지코를 숙소에 냅두고 혼자 홍콩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대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 역시 박진영 기타리스트로 왔다가 탈출한 존재였다. 마음이 맞아버린 둘은 홍콩섬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셨고 결국 기절을 하며 다음날 아침 리허설을 늦고 만다. 그러나 지코는 웃으면서 우리 할 거 잘하자 형 이라며 반겼고, 그때부터 지코를 평생 형처럼 모셨다고 한다. 지코 이슬 라이브를 치면 기타 치던 멧돼지가 딸려 나오는데 그 뚱돼지가 바로 한여한이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살을 빼기 전의 모습이었고, 이게 한여한이었어? 라는 반응과 함께 재조명되었다. 이후로 페이스북 기타 레슨 문의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레슨생 전부 다 하나같이 30분 정도 배우다 말고 근데 혹시 지코님은요 라고 말을 꺼내서 때려쳤다. 정말 신기반기하게도 자신이 간지나는 털보라고 생각 했으나 당시에 지인들에게 살쪘다는 얘기만 잔뜩 들었다고 한다. 한여한은 람보르기니 리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스쿨존에서 안전속도를 위반해 기사가 났으며 과태료 8만원을 납부하고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다. 알고 보니 기자에게 찌라시를 준 사람이 자신의 친구였고 경찰이 아닌 기자에게 찌른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한여한은 복수를 다짐하며 아크로포빅이란 곡을 썼는데 너가 좋아하는 붐뱁 스타일로 해볼게, 넌 질투해 난 앞으로 갈게 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끝.